스포의 실망한 점. 첫 번째, 잦은 튕김. 이 영상은 2022년 4월 24일 오전에 녹화한 영상입니다. 스포 연대기 에피소드 1을 녹화 중에 있었습니다. 두 번째, 자동 저장 없는 게임. 아무리 2009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해도 자동 저장이 없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이 때문에 꾸준히 저장을 해주지 않으면 튕길 시 복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세 번째, 버그. 보금자리에 크리처가 끼어버리는 버그로 인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버그 때문에 스포어 연대기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